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7월 24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지금 역시 이즈 제도에서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즈 제도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오가사와라 버닌 아일랜드 다음에 북 마리아나 이쪽 라인이 컨트롤 타워로서 재팬의 메인 어스퀘이크 지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이즈 제도의 4.3의 지진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다네가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왔죠. 큐슈의 가고시마 현의 다네가시마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디였죠? 위로 올라왔습니다. 큐슈에서 저기 위로 올라와서 뭐 후쿠시마도 쳤었고요. 다음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아마미 오시마도 내려왔다가 계속 지금 그 저희한테 지금 불안한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재팬이요. 대지진이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통가의 지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통가 남태평양 계속 해가지고 통가 뉴질랜드하고 피지하고 그 지금 어디지도 바누아투하고 계속 지금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필리핀에 5.8하고 6.7의 강진이 났고, 또 아프가니스탄, 항상 말씀드렸죠.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항상 대지진과 이유는 몰라요. 하여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여전히.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4.3 역시 불안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필리핀의 후카이 이쪽이 이게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6.7의 강진이죠. 지금 6.7의 강진하고 5.8두번 났죠. 여기가 거기 제가 2000저 저희 그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제가 동일본 대지진 연구하면서 동인원 재원 제가 연구하면서 그때 2012년도로도 제가 기억을 하는 2012년도 동일본 대진 이후에 여기 후카이 쪽이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에서 그때 그 대지진, 동일본 대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 대지진이 그 남태평양 쪽에 날때 여기를 제가 얘기해서 후카이 쪽을 얘기했었어요. 여기가 그때, 제가 도시 이름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루손섬 남부 쪽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가 어디였죠? 바탕가스인가 여기 보이죠? 맞지 않습니까? 바탕가스. 워낙 이게 재팬의 그 동일본 대지진을 자주 다뤘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뭐 보시면은 후카이의 바탕가스면은 그때 따갈로그로 해 여기 그 필리핀 걔네들 말로 해가지고 깔라타칸인가 그랬죠? 깔라타칸 쪽에 그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에서도 보면은 바탕가스 보이시죠? 바탕가스 역시 그러니까 그 지진은 반복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탕가스에 이게 루손섬 남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6.7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남태평양에서. 계속해서 지금 6.7과 5.8을 찍고 있는데, 최근에 지진이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바누아투, 뉴질랜드, 통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남태평양이 요동을 치면서 지금 재팬의 불길한 시그널을 계속 일본이 계속 불길한 시그널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바탕가스 쪽에 계속해서 6.7과 5.8의 강진이 났습니다. 매우 안 좋은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재팬 한번 볼까요? 재팬의 당장 대지진 날 확률이 높아요. 아오모리는 또 쳤죠. 어제 10시 13분 아오모리 쳤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재팬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오모리 3.5, 그다음에 여기 이시카와 말씀드렸죠. 이시카와는 특히 일본 재팬 쪽에
지진 학자들이 지금 경고하는 이시카와입니다. 저도 경고를 했었죠. 저는 이제 이시카와, 아이치, 그다음에 사이타마 이쪽 라인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바라키 또 지진이 났죠.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하고 다네가시마 또 이바라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제 여기 필리핀에서 이 강진이 났는데요. 얼마 전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5.1 지진이 있었죠. 굉장히 안 좋은, 브레고리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항상 위기는 그안 좋은 일은 참 이거 뭐 일본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안 좋은 일본 중국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안 좋은 일은 연거푸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팬의 도쿄 올림픽에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2년 정도 고생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 총리도 지금 참여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개막식에.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역시 지금 정저우 쪽에서 허난성교 정저우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쉬운 한 명이 사망을 했고 어마어마한 저기 재산 피해 그 다음에 댐이 지금 정저우의 댐이도 붕괴될 어떤 그러한 굉장히 좀 위급한 어전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안 좋은 일들은 연거푸 같이 오게 돼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 재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역시 아프가니스탄 역시도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차이나 중국에서의 수많은 어떤 지진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가뭄 문제든지 역시 홍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 쪽에 또그 100년 만에 그 홍수가 또 호주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은 반복해서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진들이 좀 이렇게 지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상황들 도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전반전을 다 말씀드린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이상 기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수많은 지진들 최근에 보시면은 칭하이라든지 윈난 쪽에 7점대, 6점대 강진이 있었죠. 그럼 코끼리 댐하고 이동하고요. 여기 쿤밍 쪽으로 500km가 이동.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주변 국가들에서 보이면서 동일본 대지진이든지 과거 한신 아와지도 그랬고 수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그 1923년 관동 대지진이든지요. 뭐 여러 가지 있으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수많은 뭐 16년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라든지 한신 아와지라든지 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많이 그런 대지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런 수많은 대지진들이 그냥 일본 자체만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화산도 뭐 인도네시아의 북스마트라 시나멍이 터진다든지 뭐 과테말라의 푸에거, 저기 파카야 화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도미노 형태로 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좀안 좋은 일들이 같이 연거푸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의 2021년 7월 24일 오늘 토요일 현 시점에서 물론 제가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진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어떤 그런 뭐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필리핀의 6.7, 5.8 지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재팬을 칠 확률이 높다. 올림픽 기간 내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